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 처치, 뭐 거룩한 이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요즘에 이제 온라인 처치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교회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목사님 혹은 여러 이제 교회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서 몇 가지 저희 그 교육 쪽에 있어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한번 간단한 얘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오산에 있는 교회, 청주 교회 또 다른 이제 온누리 이런 데 분들을 만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학교랑 유사하게 들어보곤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이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교회도 정말 그 서구에 있었던 교회, 뭐 우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환경의 교회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더 세상이 좋아지고 이제 박해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 신앙심이 많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현실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원격 강의처럼 원격 예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변화 속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처치에서 이런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그 플립드 처치는 어떤 것일까? 플립 처치. 좋은 목사님 설교를 교회 가면서 듣고, 교회는 찬송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또 그 성공적인 일주일 사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소위 그 플립 처치, 플립 교실은 강의를 집에서 듣고 학교 와서 숙제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강의를 설교를 집에서 듣고 사랑의 이야기를 교회 와서 나누는 그런 것도 뭐 일부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저같이 한 5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설교를 서비스로 봐야 되느냐,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서 그날 감동을 받아서 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는 목사님과 가능한 한 좀 시간도 갖고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더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지식을 가르치는 강의에서 코치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플립 러닝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티처에서 코칭으로 하는 컨셉이 사실 플립 러닝의 그 중요한 거라고 보면, 교회도 목사님들이 이제 좋은 설교가, 이 학교는 이제 무크 뭐 전 세계에서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사실 그 훌륭한 목사님들, 전설적인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온라인으로 그 시간에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하는 건 온라인, 리얼타임 이런 건데, 사실 그 방송 기술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면서 혹시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이 방송 기술이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방송할 때마다 이제 멋진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부터 강의 내용까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좀뭐 아주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부 혼자 하는 겁니다. 오늘도 뭐 그냥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제가 이제 켈른 성당에 가서 찍은 건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뭐 베르나에 갔더니 뭐 그런 데도 있고 있는데, 야, 저 안에를 작은 드론으로 멋지게 찍어가지고 이 VRS가 한번 이렇게 저 나르는 그 성전 안에 그걸 하면 어떨까, 뭐 이래서 사실 찍은 겁니다. 좀더 다른 시각, 다른 각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보이려는 VR,
또그 안에서 있는 그 스피리추얼한 그런 필링을 각 나라에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면서 저는 이 교육과 교회가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직자들이 사실 이번에도 그저 알프스 산에 있는 많은 옛날 한 1000년 동안 그동안 지어온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성직자가 없어서 교회를 닫아놓은 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처럼 교회와 학교처럼 이렇게 그 강의와 프레젠테이션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 없는데 저는 지금 이제 그 오늘도 그 어떻게 하면은 포럼에 온 사람들이 오지 못한 사람도 듣게 하는가 해서 사실은 조금 재미있는 시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지금 어디 뭐 홍대 어디에서 하는 스파크 포럼 뭐 조금 작은 공간에서 우리 팀들이 그냥 아무 작동을 안 하고 자동으로 놔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포인터로만 이렇게 해서 방송이 되는 오늘 시도는 제가 저희 직원들이 갈때 기네스북에 올라오는 일이 될수 있으니 잘좀 이야기를 해라 했는데 그 내용은 선생님이 평상시 강의하듯 하면 포인터만 가지고 다음 장 누르고 하면 그것이 이 저절로 동영상 강의 장면 전환이 다 된다 하는 방법을 시도한 내용이고 또 아까 그 시뮬레이터로 전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그 가상 투어도 하면서 이제 보이는 거를 이런 교회에서 이제 보이는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4G, 5G에 있는 새로운 문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를, 생각을, 사람들의 삶의 의식을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런 중에서, 그래도 교회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야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남들은 뭐저 사람 무슨 크리스찬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뭐 제가 본 거는 성경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든 우리가 잘 활성화하면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랬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저희 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멋진 무대가 있는 정말 수많은 곳에 정말 소중한 무대가 조명도 방송도 이것이 돼 있는 곳입니다. 웬만한 방송국보다 더 나은 장비가 있는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LA에 있는 동산교회 이런 데는 정말 그 방송국에 흉내도 못낼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한 교회의 저 스테이지를 이제 그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이런 데 와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축제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것이 방송이 되고 녹화가 되는 그런 공간이 전 세계 교회마다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방식들을 좀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서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뭐 이게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여기 많은 분들이 있을 때그어 주교회죠. 뭐 장경동 목사님 10개 지교회가 있는데 그런 데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에 인터랙티브한 것은 이제 줌도 되고 뭐 웹엑스도 되고 하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건 이제 한 200년 역사를 보면 1800년대부터 2000년대 지금 뭐 2020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 같이 IT 그 인포메이션의 트랜스퍼 오브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해봤는데 트랜스미팅 인포메이션 정보를 얼마나 전송하느냐. 이제 4G, 5G 때 우리가 가는 양으로 보면 이게 그 모르스가 1844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텔레폰이 1870년, 1900년도, 라디오가 1920년도입니다. 이렇게 비전을 텔레로 한다는 것이 1936년도에 처음 기술이 이제 나오고 한 35년 후에 인터넷으로 정보가, 뭐 사진도 가고 하지만은, 정보가 인터넷으로 테레비처럼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가는 것이 되죠. 그리고 웹 브라우저라는 것이 2000년대 나오면서, 2004년대 웹 2.0 같이 공유하는 정보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참여 공유 개방, 함께 만드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 정보를 만드는 것이 되면서 이 정보의 양은 지금 4G, 5G를 가면서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로가리즘이보다도 더한 방식으로 이제 변화해 간다고 보면 이거를 200년이 아니라 이제 2000년, 4000년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정보의 전달이 이렇게 스피드 오브 스모그죠. 이 봉화로 하던 게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스로 하다가 지금 이제 와일리스 뭐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몽축되는 거죠. 지금 얘기 200년 얘기에 다 쇼트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급격히 변한다. 그래서 다림 로고가 이런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빙하기로 이 135억 년 지구촌 역사에서 인류, 네안델탄 이런 게뭐 3만 년, 길게 보면 30만 년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호모사피언스가 출발한 게한만 년이라고 보면 130억 년으로 볼때 굉장히 짧은 시간, 이 지구는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석유도 석탄도 뭐 많은 것이 준비돼서 땅 이제 한만년 전부터 됐다고 하는데 그런 역사 속에 지금 시대에 이 변화의 양을 볼때 여기에 어떤 정말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뭐 성경으로 본다면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만년 전, 또 이제 사천 년, 지금 지금부터 사천 년 전, 육천 년 전에 사실은 정확히 그 구석기 시대를 지나면서 청동기가 되고 아브라함 성경에서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한 노아가 이제 1550년 정도 아담부터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까지 한 2000, 예수까지가 또한 2000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인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2억 정도도 안 됐다 전 세계에. 그러다가 10억이 1800년 이제 20억, 30억, 지금 7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역사 안에 2020년 정말 비행기가 뭐전 세계 하늘을 다 뒤엎고 정말 별처럼 많은 비행기들이 떠다니던 이 지구촌의 하늘이 갑자기 코로나로 정지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학교도 교회도 이렇게 변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이제 역사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다림도 이렇게 몇 가지들을 뭐 여기 이제 좀 준비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가진 이야기를 쓰면서 오늘도 이제 우리 다림에서는 두 군데 자 HRD 포럼에서 전국에 있는 HRD 전문가들에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림 사람 없이 저녁에 우리 장치를 배우고 가셔서 직접 그 전국 수천 명에게 보이는 포럼을 줌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림이 하지 않아도 누구나 저희 장비, 다림의 장비를 써서 이 V스튜디오를 가지고 어제 했는데 제가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줌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파크 포럼에 이제는 우리 운영자 장비만 갖다 놓고 발표하는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강의는 방송국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 방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어디서나 설교를 하고 어느 곳에나 볼수 있는 게 된다. 이제 선생님들은 코치가 되면서 정말 많은 소중하게 만들어진 강의의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고 공부하면 되고 모르면 여길 보면 된다 하는 그 교육 컨텐츠가 누적되어 가고 있고 이걸 통한 새로운 교육, 학교는 앞으로 선생님이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찰하고 코칭하는 식으로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엊그저께 카이스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갈 기회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한정된 곳을 가는데 이제 그런 그 학교를 불행히도 가지 못한 학생들이 한번 패자부활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카이스트 시험을 전부 오픈하고 서울대 시험을 오픈해서 강의를 오픈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방식을 쓰면 더 좋고, 이렇게 오픈해서 텔레 클래스가, 지금 여러분 이 강의 내용이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고 선생님은 이 방식을 써서 하는 강의가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학생 그 과목을 듣고 어떤 수업을 한다는 걸 듣고 그 공부를 해서 시험을 같이 온라인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시험 볼 때 평가를 우리나라 그래도 과학원 뭐 서울대 뭐 어디 연고대 어디든지 자유롭게 평가를 해서 이 학생은 카이스트 강의를 듣든 안 듣든 간에 카이스트 수준을 볼 때 어느 정도다,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걸 들은 학생은 크레딧을 가지고서도 갈 수 있고, 평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곳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학교를 꼭 가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런 시험 돈 좀 많이 받고 시험 칠 수 있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예산도 되고 하겠네. 물론 저는 이제 뭐 대학원만 카이스트에 잠깐 나왔긴 하지만 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리가 정말 실력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수업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것들의 과거는 또 변할 수 있다. 교회에 갔다 안 갔다 보다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회에 전파하고 스스로 그 기쁨을 느껴서 뭐 너 사랑을 많이 하면 천당가,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기뻐지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 행복해지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이 원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렇게 하는 내용 중에 지금 77억의 인류가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문화를, 예술을,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그 좋은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력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이 지구촌에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슬픈 얘기도 있겠지만은, 제가 믿는 것은 긍정적인 하나님, 135년 동안 이 지구촌을 이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실패할 리가 없다. 결국 우리는 서로 정말 그 진실한 사회, 행복한 사회, 또 이 무한한 과학의 에너지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사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달인도 열심히 하나하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미래에, 학교의 미래에, 이제는 새로운 내용을 내가 많이 설명해서 교회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온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그 사람 학생 하나하나가 수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를 잘 해가고 있는가 안 했는가를 보는 코칭처럼, 목사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도님들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면 이 교회는 모든 사회 걱정하듯이 이제 앞으로 교회는 정말 없어질 것 같아, 이런 얘기 전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학교 이제 대학교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은 꼭 필요하고, 사람을 만날 때 기쁨이 있고 그 자극이 되고 발전이 되고, 선생님이 없이 그 코스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리더는 있는 거고,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짧게 저희 스튜디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